네 칸 밀렸네. 어. 잠시만요. 이렇게 잡아. 으아. 네가 못 잡아. 못 빠져봐. 어,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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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구나. 안녕하세요. 아, 오요요요. 세상에.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저 문 하나 저 이거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안전문. 튕기는 나갈 수 있으니까. 이 플로리가 또 에너지가 더 넘쳐지는 것 같은데? 아빠다. 아빠다. 아빠 왔어요?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괜찮은데? 카메라가 많네. 카메라가 많잖아요. 아니, 원래 어때요, 아버님? 아, 이런 막 들고, 뭐 손에 들고 있으면 그거 막 공격하고. 지금은 어때요? 어, 지금 괜찮은데요. 아, 지금 괜찮아요? 상당히 뭐 호의적이에요, 그죠? 응. 이 귀가 두 얼굴은 네. 있어요, 두 얼굴. 두 얼굴. 근데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니까. 우선 제가 좀 보세요. 얘가 따라오는데 얘가 냄새를 막 맡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보호자님들은 아이, 아이, 야, 하자. 이러면 얘가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혈탈하고 이렇게 이제 밀고 있어요. 어, 그래 가만히. 어, 이야 재밌게 시작이지 이제. 어, 이제 가만히 있을게요.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이제 왈지 괜찮아. 이제 지금 왜냐면 얘가 귀 약간 놀랐으니까 제가 다시 괜찮다고도 해주는데 얘가 약간 밀려고 할 때는 장난치려고 할 때는 슥슥 앞으로 가서 거절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밀고 있어요. 어, 그래 가만히. 어. 강아지를 키우는 건 리얼이에요, 리얼. 그러면 진지해야 돼. 침대 위에? 그러니까 싫다라고 짜증 부리지 않고 정말 내가 얼마나 귀찮고 불쾌한지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표현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싫다라고 말했음에도 너가 한 번도 나한테 장난을 건다면 난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내가 내 기분을 표현할 거야. 단호하게 말해야지. 지금 쟤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서 아마 지금 놀란 거예요. 가까이를 안 온 것 같아요. 딴 데 갔으면 이렇게 막 가까이 와서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 한 번 왔다가 다시 가니까 지금 안 오잖아요. 자, 지금도 일로 오렴, 일로 오렴 하면서 하는데 만약에 안 오면 줄 메고 이렇게 될 거 보세요. 아, 이제 괜찮은 강아지, 엄청 이쁜 강아지예요. 간식 있어요? 간식 줘보세요. 간식. 어. 유키. 유키로. 무서워가지고 안에 들어간 것 봐요, 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이,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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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지. 아, 좋을지, 좋을지. 유키야, 약간 긴장된다, 그지? 지금 얘가 공격적인 게 절대 아니야. 눈빛 좋고. 저 귀 이런 것들이 진짜 이거 뭐라 그럴까? 그대도 살다가 네. 억울하게 혼난 적 있죠? 그쵸. 있겠지 뭐 살면서 아니 억울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막 서럽잖아요. 섭섭하고 근데 얘도 딱 그런 것 같아. 자 이때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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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나가자. 괜찮아. 아휴. 이 문을 좀 닫아야 되겠다. 요만큼 닫아야 되겠다. 오케이. 괜찮아. 일로 와. 여기. 다시 이렇게 풀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어디 가려고 그러는구나. 요런 적 있어요? 키우시면서? 별로 없는데, 아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엎쳤을 때, 야! 하면 이제 좀 주눅이어서 요런 데나 좀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저까지도 가보고. 이렇게 나와. 일로 와. 가자, 가자, 가자. 앉아봐요. 앉으면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일로 와. 이렇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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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불러봐. 이렇게 일로 이렇게. 잘못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오케이. 어머니, 요렇게 좀 침울하게 있었던 적이 자주 있어요? 거의 없죠. 아버님 저 요렇게 있었던 적 없어요. 흔치는 않아요? 예. 아버님, 제가 다른 걸 한 건 아니에요. 예. 툭 밀었거든요? 이렇게 몇 번, 한 두 번, 세 번 정도 미니까 저래요? 천재 연예인인가 보죠. 방송을 알고. 방송을 알고? 네. 오케이. 지금 저 친구 기분이 조금 다운됐으니까 바로 여기서는 안 되고 산책만 나갔다 옵시다. 그렇지. 산책. 제 발버 또 발버. 아유, 담당 보호자님이 아주 힘드시겠네. 벌써부터 힘들어. 유키야, 뛰지 말아줄래? 야, 뛰지 말라고. 아이, 또 시작됐어, 야. 아, 좀 가. 유키야, 우리 산책 가자. 아니, 놔두세요. 이야, 이게 딱 봐도 뭐가 문제가 있네요. 이게 머리 부분이 너무 작은데? 이거는 지금 얘한테 안 맞는 사이즈인데? 그래서 더 싫어했나? 엄청 싫어하죠. 이거는 딱 봐도 싫어하게 생겼는데 지금 사이즈가 작은데? 미스 사이즈인데? 오케이. 네. 이것도 싫어해요? 사실 목줄 차는 걸 진짜 너무 싫어해요. 지금 이 목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뭐라고 그럴까? 너구리 잡거나 돼지 잡을 때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잡아. 응. 야, 아니야, 글로 가. 야, 뒤로 가, 잡아. 야, 야. 네. 소란스럽게. 어이? 아이고. 울지는 말.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예뻐해 주시면서 바로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울고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 과정이 모두 산책을 가기 위한. 그렇죠. 산책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줄이거든요. 목줄이죠, 그 목줄을 강아지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메워주는 거. 온 가족이 지금 이 기본적인 그 강아지 키우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유키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지금 딱 보면은 지금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봐. 이게 맞는 게 아니야. 이건 작은 거야. 작은 거. 이게 작은 거지. 이게 작은 거예요. 이게 좀 더 늘려줘야 돼. 그럼 아까 거 완전 애기 옷이었네. 그치. 아니. 지금 딱 사이즈 맞게 제가 입힌 거예요, 이게. 사이즈 안 맞으면 싫어하지. 나도 코디가 그 옷 안 맞는 사이즈 가져오면 싫어해요. 에? 사람이나 개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럼요. 한번 해봐요. 목줄 맨 다음에 그 다음에 줄 맬게요. 여기 어떻게 하게? 자, 지금도 오시면 이거를 잡아. 줄 매자. 이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다가가 볼까요? 이렇게? 그렇지. 잡아. 천천히. 자, 잠깐만. 지금 너무 급했어. 이렇게 보여줘봐요. 다 이렇게 내밀어줘봐요. 내밀어주고. 그렇죠? 다시 목에 살짝만 걸쳐보고. 이렇게? 떼고. 오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별거 아니지, 그지? 소리 안 나게. 오이, 잘했다. 됐어. 이야. 저렇게 가만히 있니? 난 유키 오고 나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 처음 봤어. 유키 오고 나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 처음 봤어.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그렇지, 잘한다.